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의무 채용 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데 그만큼 지역 인재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입사원인 박희경 씨는 대학 진학 때부터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착실히 취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부산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산 소재에 있는 대학교를 선택을 하였고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경제학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입사원 72명 가운데 25명이 지역인재입니다. 그 비율이 35.7%로 의무인 27%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이 가려진 블라인드 채용이었기 때문에 의무 비율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지역 인재들의 수준이 높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산 지역 인재의 경우 부산이 연고지인 경우가 많아 공사 본사 근무 만족도가 높고 적응을 잘하는 측면이 있어 퇴사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더 높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출신 신입사원이 전체 50명 가운데 18명, 36%나 됩니다. 향후에는 이전 기관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사회는 이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지역 대학 관련 학과의 인기와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상경계 친구들이 좀 목표를 많이 잡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조금의 상승률도 있는 것 같고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2020년 24%에서 지난해 27%, 올해부터는 30%로 확대됩니다. MBC 뉴스 배모입니다.